안녕하세요,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 영상은 애니메이션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세미나나 강연 같은 데를 다니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. 강연이 끝났을 때 그 공간에서 답변을 많이 얼버무리고 제대로 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뭐 분량이 많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핸드폰으로 찍어서 스톱모션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뭐 짧게 만들어도 되고 뭐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제로 하거나 졸업작품을 만드는 어떤 영상물의 포맷으로 자기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면은 그 영상물은 본인들이 다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연출과 감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업영화, 상업 애니메이션 시스템 안에서의 연출가, 감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스스로 그냥 감독이 되는 거죠. 스스로 어떤 스튜디오를 차리고 자기가 현업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가 어떤 비전을 실현하는,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비전이 확실하거나 만들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확실히 있고 그것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이 확실히 있다면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면서 어떤 비전을 연출가가 실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쳐야 되는 결제 라인, 의견을 조율하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뭐 본인이 그 많은 권한이 있겠죠. 본인한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뭐 스튜디오의 대표면서 감독이기도 하니까 자기가 비전이 확실히 있으면 신속하게 어떤 에너지 소모 없이 그 의견들을 관철시킬 수 있겠죠.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또 단점이 있죠. 이 경우에 자기가 결정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. 연출적인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경우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굉장히 큰 어떤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올 수 있는 거죠.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창작을 하고 싶어서 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 애니메이션을 연출을 하지만 그 외에 신경 써야 되는 뭐 가령 투자를 받는다거나 뭐 사람을 쓴다거나 시스템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그 외에 작품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또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어떤 단점 같은 게 있어요.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책임도 본인이 다 져야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지만 본인이 비전이 확실하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다들 잘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실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실 때 본인이 잘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시겠지만은 굉장히 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. 이런 시기에 대비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실무에서 그 팀장급까지는 아니어도 시니어급 이상,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실력으로, 자기 이름으로 자기 실력으로 어느 정도 외주 일이나 이런 일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이나 주변의 어떤 인프라,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그런 것 없이 만약에 생계에 바로 타격이 오는 어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뭐 속기 말해서 뭐 노가다를 뛰어야 된다거나 뭐 식당에서 알바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바로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버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런데 대비를 해서 그 실력을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찌됐든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데 많은 힘이 돼요. 그래서 이러한 정도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,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시작했건 한 업무를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쭉쭉쭉 성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어떤 경영진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업무를 확장하는 케이스인 거죠. 연출이나 이런 쪽으로. 저도 어떻게 보면 1번으로 시작해서 지금 2번쯤에 2번의 어떤 중간쯤으로 이렇게
걸치고 있는 그런 연출가인데요. 이 경우에 제 후배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출가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훨씬 직업 연출가로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요. 훨씬 롱런하게 되는, 훨씬 덜 지치고 이쪽 분야에 오래 직업 연출가로서 오래 롱런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,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. 좀 인내하고 내공을 쌓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, 그런 부분 견디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직업 만족도나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돼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. 제 후배들도 그냥 뭐 장점은 말 그대로 더 본연의 연출가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고, 또 좀 안정적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작품적인 커리어가 쌓였을 경우에 어떤 그 커리어를 갖고 자기가 뭐 다른 스튜디오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이라는 거는 뭐 1번의 장점이었던 부분이 여기서는 또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,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. 어떤 결제 라인도 많을 거고, 클라이언트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,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것들을 더 어떻게 보면 총괄을 하는 감독님이 계실 수도 있고, 프로듀서나 사장님, 여러 가지 그 경영진들의 이야기들도 들어서 해야 되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상에서 신속하게 되거나 자기 뜻대로 팍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죠. 그런 부분을 좀 스트레스나 단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훨씬 더 감독이나 애니메이션 감독이나 연출 업무 본연의 어떤 가까운 직업의 형태가 아닌가, 이 케이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경우인데, 사실은 영화 쪽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제작자나 때 마음에 들어서,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좀 한국이든 외국이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좀 그 시스템 자체가 스튜디오별로 영화처럼 이제 통합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좀 더 폐쇄적이다 보니까, 그 스튜디오 내부 각각 그 사정들에 따라서 조금 더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, 이렇게 외부에 있는 어떤 재능이 있는 연출가가 딱 나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시스템에 투입해서 연출가로 바로 감독으로 이렇게 기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아이디어가 좋거나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채택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기획팀에 합류하거나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어떤 자기 프로젝트로 그게 발전하게 되거나, 제가 알기로도 뭐 국내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화제가 돼서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어떤 러브콜을 받은 감독님도 계셨던 것 같고, 단편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서 어떤 파트너를 만나게 돼서 감독이 된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바로 이렇게 시스템에서 감독이 되지 않더라도 단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자기 비전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개발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던 그 감독이 되는 방향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긴 했지만은 뭐 이 방법 외에도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,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방법 어떻게 감독이 되냐,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선 다뤘는데, 사실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감독이 되고, 감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,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감독이 되는 것보다 어떤 감독이 되느냐, 어떤 영화를 만드느냐,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다뤘는데, 그 감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, 무엇을 공부해야 한다,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.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, 이 연출가가 되면은 사실은 여러 분야들에 대한, 애니메이션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이 각 분야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그 간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.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제작을 지휘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두 가지를 했는데, 이 제작을 지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업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업무와 이 업무 사이의 간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한 업무에서 시작을 해서 그 유사한 다른 업무를 연계되어 있는 그 간극을 알 수 있는 다른 업무까지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뭐
애니메이터로 시작했지만 스토리보드나 뭐 캐릭터 디자인 이런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하고 그쪽 업무들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간극에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연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을 챙기셨으면 하고,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학생이다,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같은 어떤 그런 작가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면은 실무 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셔서 회사를 딱 다니게 된 스튜디오를 다니게 된다거나 하면은 정말 정신없이 기술들을 습득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막 시간이 없을 거예요. 그것을 학습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올려야 또 자기 어떻게 보면 커리어나 소위 말하는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정신없이 쌓아야 하는 부분에 봉착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나 뭐 애니 고등학교, 대학교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있다면은 저는 조금 이 기술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 대한 어떤 많은 그 정보들을 쌓고 내공을 쌓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자기의 창고가 될 수 있는 많은 영화나 작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거죠. 그런 걸 보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이 되는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많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또 하나 어떤 이게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되는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연출이나 어떤 이 컨텐츠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,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, 탐구 이런 것들을 했던 베이스가 여러분들이 깔려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 이런 게 뭐 도움이 될까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뭐 10년이 됐건 기술 뭐 그 후가 됐건 어떤 기술력은 분명히 열심히 하면 완성이 되거든요. 기술력이 완성됐을 때 이 여러분들이 지금 쌓은 인문학적인 베이스와 그 많은 정보량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.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꿈,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연출가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